롤에는 성능에 관계없이 사기체 인식이 박혀있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실질적인 지표가 명확했기에 사기체 인식이 당연했지만 계속되는 너프로 성능이 예전 같지 않고 챔피언 티어도 낮아진 상황인데도 이미 유저들에게 굳어져버린 사기체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죠. 바로 이 챔피언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계가 명확한 스킬 구조로 비지로 취급을 받던 챔피언이었지만 단점을 보완하고 폭발적인 고점을 극대화시킨 리메이크로 날아올라 솔랭 및 프로 대회를 전부 터뜨려버리는 사기 중의 사기급의 능력으로 수많은 밸런스 논쟁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 동안 협곡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린 탓에 수시로 진행된 너프와 리워크로 성능이 바닥끝까지 추락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유저들에게 사기챔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섬기는 이 없는 암살자 아칼리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아칼리를 사기챔이라 하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챔 인식이 박혀있는 챔피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매우 좋은 스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칼리의 경우도 이속 및 평타 사거리 증가에 추가 데미지가 붙은 패시브 암살자의 표식, 쿨타임이 짧고 깡댐의 개수도 짭짤하며 슬로우까지 붙은 Q 5연 투척검, 은신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투명 상태의 이속 증가, 기력 회복 기능도 달린 W 황혼장막, 백덤블링과 돌진 기능이 합쳐진 이 표창고개, 2단 도약이 이른 체력 비례 데미지마저 갖춘 궁극기 무결 처형까지 스킬 하나하나가 복합적인 효과를 갖추고 있는데 연계성마저 뛰어나니 사기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셈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너프 많이 당했는데. 맞아, 장점만 말하면 다 사기챔이지. 하지만 이 장점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챔 인식이 박힌 챔피언들이 그러하듯 아칼리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불합리함을 자주 느끼는 챔피언이야. 팔이 짧은 암살자라 원거리 견제에 취약한 것은 맞지만 패시브 이속 증과 Q슬로우는 원거리 챔피언의 실수를 잡아내기도 쉽고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농락에 가까운 이기적인 딜교환마저 가능한데 W 장 막으로 미니언 어그로 및 스킬 회피, 심리적 압박감은 덤에다가 지 혼자 딜 넣을 거 다 넣고 E나 W로 빠져버리는 아님 말고식 딜교환에 궁극기의 우월한 기동력과 데미지를 살린 킬각까지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라 상대하기 까다로운 수준을 넘어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죠. 거기다 패시브 평타와 Q 스킬을 각각 한 대만 맞춘다 가정하더라도 풀콤보의 AP 개수가 3.15에 양심없이 2.6에 달하는 AD 개수도 깨알같이 챙기고 있어 성장했을 때 딜 포텐셜과 고점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괴랄한 수준이라 물몸인 모든 챔피언들에게 쓱싹대는 무기력함을 선사하는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과정에서 요리조리 날아댕기며 상대를 농락하는 요소까지 딸려있다 보니 아칼리를 상대하는 유저, 아칼리에게 당해본 유저들이라면 아칼리를 좋게 봐줄래야 봐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칼리 못하면 별거 없잖아. 맞아, 실력 딸려서 상대 못해놓고 탓하지 마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딜교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거리에 초반 체급이 높지 않은 암살자라 실력만 든다면 사거리를 내주지 않고 견제로 말려버릴 수 있으며 높은 체급의 챔피언으로 카운터를 쳐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 대응 불가능한 사기 챔피언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메커니즘이 오히려 사기챔 인식을 굳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결과는 오래 기억하고 반대로 최악의 결과는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임 내내 부진했던 선수라도 슈퍼플레이 한 방에 영웅이 되고 매번 천장치다 단 한 번의 뽀록이 더욱 짜릿한 것처럼 성장 고점이 극과 극인 챔피언도 망한 게임보다는 압도적인 캐리어를 보여준 게임의 빈도가 높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죠. 거기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아칼리 같은 챔피언들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불합리함까지 합쳐져 상대편에 있을 때 기억은 오래 남는 반면 망한 게임의 기억은 비교적 가볍거나 아군 과학 법칙과 함께 옅어져서 상대적으로 유저들에게는 활약하는 아칼리가 기억될 확률이 높은데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위 티어로 갈수록 망한 게임의 확률보다 활약하는 게임의 빈도가 늘어나고 심지어 망한 게임에도 킬 한두 번 주워 먹으면 몰라볼 정도로 강해지는 날먹이라 욕먹는 특유의 복구 능력도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요소이다 보니 유저들은 성능 상관없이 아칼리를 사기챔이라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서 너프 겁나 먹었잖아. 맞아, 관짝에 처박힐 때도 많았는데. 솔직히 아칼리 유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1티어였던 과거에는 사기챔 소리가 당연했지만 계속되는 너프와 리어크로 팔다리는 하나씩 잘려나갔고 그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4, 5티어 끝자락에 머무른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기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답답할 만하죠. 그럼에도 아칼리의 사기챔으로서의 잠재력은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칼리는 스킬 구조 자체가 뛰어난 챔피언입니다. 극초반에 약한 암살
상대임에도 이기적인 딜교환 메커니즘으로 초중반 통계 그래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라인전이 강력하고 매우 뛰어난 유틸기 더블 장막 덕분에 한타 진입과 암살마저 안정적일 정도로 메커니즘 자체에서 큰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구조를 하고 있어 중요 콤보나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너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쌓인 너프 빈도에 비해 매우 꾸준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거기다 메커니즘 자체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아주 조그마한 버프에도 성능이 크게 날아오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 파괴력은 천상계 나아가 롤드컵의 잦은 출전과 활약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특유의 화려하고 간지라는 메커니즘으로 플레이의 재미까지 갖추고 있어 진짜 성능이 관측에 박힐 정도가 아니라며 항상 일정 픽률을 기록하다 보니 비록 과거보다는 못할지라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톱스타처럼 암울한 기간보다 활약하는 기간의 비중과 임팩트가 큰 아칼리는 사기챔으로서 유저들의 인식에서 멀어지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는 넣지 않았지만 아칼리의 사기챔 인식에는 출시 때 보여준 말도 안 되는 성능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프와 리워크로 사지를 잘라냈는데도 이 정도인데 완전히 새삥이었던 완전체 시절의 파괴력은 그야말로 괴물이었죠. 아니 솔직히 시간이 지나서 추억처럼 말할 수 있는 거지 초반 Q 스킬 두 방으로도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고 W는 포탑 감지도 씹어버리는 절대 은신 흐릿해짐 맨땅에도 쓸 수 있는 논타계 궁극기 1타까지 섬기는 이가 없기는 개뿔 그냥 창조주가 대가리의 생각이 표적 확인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